안녕하세요. 구윤철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공부도 하고 AI에 대해서 이 미래가 어떻게 되고 또 AI 현재가 어떤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AI에 대해서 AI가 그 기술인데 구윤철 장관은 AI에 대해서 기술자도 아니고 행정 고문이었는데 어떻게 AI에 대해서 알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AI는 국민 여러분, 기술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AI는 기술로만 봐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AI 기술이라는 부분하고 이 AI의 그 활용, 또이 AI를 어떻게 적용해서 이 AI를 인류한테 도움이 되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게 다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AI 시대에 누가 위너가 될까요? 승자가 될까요? 자, 첫째, AI를 개발한 기술자. 두 번째는 AI를, 개발된 AI를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델을 만든 사람이 두 번째,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저는 단언코 얘기하는데 AI를 개발된 AI를 잘 활용하고 이게 인간한테 유리하도록 또 이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위너가 된다는 거고요. 또두 번째는 AI에 대해서 얘기하면 AI는 사람들한테 이롭다. 물론 맞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AI를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고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예를 들자면은요, AI 폰이 나온다. AI 폰. AI 폰은 이폰 안에 AI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AI가 내가 말만 하면은 학습을 해서 나를 너무 내 비서처럼 할수 있는 이런 AI를 활용을 잘 하면은 좋은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많아야 되는데요. 앞으로 AI 시대는 이 AI를 활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AI를 활용해서 한 말해볼까요? 뭐, 좋겠지만 사람, 나한테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죄를 어떻게 해롭게 해코지해야지. 아, 남들 모르게 완전 범죄를 해야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나돈 없는데 그냥 AI를 활용해서 저 은행에 가서 그냥 이 똑똑한 AI를 활용해서 돈을 그냥 확 훔쳐와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전쟁을 하는데 저 나라 아주 저 혼내주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해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 흔적도 없이 해버리겠다. 또 AI를 활용해서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뭐 하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 시대에 이렇게 이런 AI는 더 지능을 하고 이롭지 않고 사람들한테 나쁜 행위를 하게 되는 저는 이제 배드 AI라고 하는데 배드 AI의 이 재조 탄생이라고 저는 뭐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탄생 개념이죠. 이걸 막으려면은 그러면 뭔가 좀 인간이 해야 되냐. 그래서 유엔의 어떤 AI를 통제하는 기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누가 만드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유엔도 아직은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 국무총리를 하신 한성수 총리님을 찾아뵙고 한성수 총리님께서는 과거에 그 유엔총회 이사회 의장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리님, 이 AI 시대에 이 배드 AI의 이런 나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굿 AI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AI에 대한 어떤 이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성 총리님께서 그렇네. 유엔에서 하는 시큐리티만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는 AI에 대해서도 유엔이 좀 하도록 내가 그 어젠더 유엔총회 이사회 의장들 모임에 어젠더를 한번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젠더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어젠더를 놓으니까 그래서 그 회람을 한답니다. 유엔에서 회람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AI라는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유엔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유엔에 있는 제롬 글렌이라는 분하고 저희들하고 우리 방석 교수님하고 연락이 돼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제롬 글렌도 유엔의
International AI Agency, IAIA를 유럽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니, 유럽에는 얼마나 많은 국제기구가 있는데 또 유럽입니까? 안 된다. 그러면 좋다. 한국으로 좀 생각해보자. 왜, 그러면 왜 한국이냐? 한국은 첫째, IT 기반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국에 오지 말고 일본이나 중국도 할거 아니냐? 한데 중국은 가는 거 미국이 또 아마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IT 기반이 없어요. 제가 1994년도에 지금으로 따지면 정보화 예산을,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총괄할 때, 저희들은 광케이블을 깔았어요. 일본은 구리선을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리선을 까는 일본은 정보화에 완전히 뒤떨어져서 한국이 지금 훨씬 앞서 있는 거죠. 근데 이 AI라는 거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뭡니까? 데이터가 소통하려면 광케이블을 깔리고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도 구리선을 깐 일본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한국에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무슨 민간인으로 혼자 나서서 되겠습니까? 여기는 유엔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유엔에 관련했던 우리 한성수 총리님이나 반기문 총장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기업인들 도움도 받아야 되고 국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유엔의 AI 본부를 한국에 유치를 하자 하는 이런 결의가 있어도 사실은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인프라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준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제안을 저희들이 유엔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그러면 얼마나 이게 한국이 준비가 다 되겠고요. 제가 어떻게 이 AI 시대를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고 그래서 준비도 하고 있고 특히 AI가 생산하는 창작물, AI가 생산하는 창작물이 앞으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인간보다는 훨씬 새롭고 훨씬 창의적인 창작물이 나올 건데 그 창작물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아시죠? 지적재산권을 인간처럼 하는 걸 저희들이 벌써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과기부도 설득을 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설득을 시켜가 과기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저희들이 벌써 등록을 했고요. 이 IACAI라고 하는 이 국제기구를 미국도 오픈하고 유럽도 오픈하고 다른 나라도 끌어가지고 국제기구의 산하기관으로 끌어들인다면 한국처럼 이렇게 준비된 나라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IAIA는 IAEA라고 아시죠? 이거는 핵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의 어떤 같은 자매기관인데 훨씬 큽니다. 이건 미래에는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대한민국이 UN의 AI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날은 진짜 이건 한국의 역사적인 날이고, 과거, 진짜 수천 년의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이거는 이정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시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유엔의 AI 본부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설 테니까, 뭐, 추진위원회 만들 때, 또 국민적인 또 지원을 요청할 때는 과감하게 좀 나와주시면은 저희들이 힘차게 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유엔의 AI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과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